쓸데없는 설지 말고 장가나 알려고 가려고 해. 때되면 다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네. 뭐 결혼 안 하니까 걱정 안 돼요. 지금 되게 걱정인데 나이는 먹어가고 이렇게 걱정이 잘 죽겠지. 혜빈이 날짜 한번 잡을라 근데 우리 상호 조카하고 연결한 거 말했잖아. 애숙모가 셋째나 있다고 해서 약속 잡아놨다. 아이 뭔 색시여. 아이 색시 없어도 돼 어머니. 만나면 봐봐. 약속 잡은 해놨을게. 아이 약속을 왜 엄마가 마음대로 잡아. 나랑 얘기하고 잡아야지. 아들의 역정은 예상했던 바. 이럴 땐 슬며시 못 들은 척하는 것도 방법이다. 어머니 다음부터 절대 그런 약속 잡지 마요.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간디 그렇게 날짜 막 잡지 마요.